녹화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맨 앞쪽에 일단 치원적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하면 되나? 예, 그 정우이부터 질문 좀 해주세요. 지연적분에 보면 네네. 그 계산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범위가 치환한 거 기준으로 바뀌더라고요. 시간적분에서 보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네. 예제 뭐14.7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범위가 이렇게 바뀐다. 네. 근데 보면, 그, 뭐지? 그냥 적분할 때는 치환한 거를 다시 되돌려주는데, 그냥 적분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니까, 범위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범위가 없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요렇게 있을 때 말이죠. 예. 근데, 이 범위가 있는 것을 보면, 그거를 바꾸고, 그러니까 범위를 바꾸고 그대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범위를 바꾸고 그대로 예, 계산한다? 아니, 다시, 네, 저 치환한 걸 다시 안 돌려주고 그대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게 특히 이제 삼각 함수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그게 바꾸나 안 바꾸나 이게 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원래 그 처음에 배울 때부터 이거를 좀 잘못해줘서 그래요. 여기에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 지금 예제 14.7 보이죠? 그래서 거기 보이는 것처럼 이거는 지금 t의 범위거든. 2와 3은. 그래서 원래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다 생략하고 있었거든. 당연히 알 거라고.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길을 제대로 들여야 되는 건데, 이런 걸 쓸데없이, 그러니까 귀찮다고 다 빼버리니까 자꾸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을 할때이 함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건 뭐에 대해서? 아니면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거든. 이거를 만약에 이 t에서 아니고 이거를 s에 대해서 적분하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적분하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반대로 어떤 함수 x제곱이 있는데 얘를 그냥 미분을 하면 한다는 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미분한다는 건 실제적으로 x제곱을 이게 x에 관해서 미분한데 이렇게 얘기한 걸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x제곱을 다른 거에 대해서 적분할 수도 있어요. 다른 문제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적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미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뭐에 대해서 미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x제곱 y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이건 어떻게 되지? x에 관해서 미분하면 2xy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자료가 좀 그런데 이거를 y에 관해서 미분하면 이거는 x제곱이 돼요. 그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미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뭐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건딴게 아니고 미분한다는 건 변화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x에 대한 변화를 보는 거지. 그리고 y에 대한 변화를 보는 거지. 당연히 다른 게 정상인 거지. 그래서 뭐에 대한 변화를 볼 건지는에 따라서 당연히 그게
다르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 중이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헤어졌어. 근데 그랬을 때 남자가 변한 거랑 여자의 변한 거는 당연히 다르거든. 변화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랬을 때 X에 대한 변화, Y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남자의 변화와 그리고 여자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은 각각 그렇게 보면 그거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변화율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이제 이 바꿔서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야. 마찬가지로 접근도 똑같은 거야. 이거를 T에 관해서 접근하냐, S에 관해서 접근하냐 다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S에 관해서, T에 관해서 접근을 하면 당연히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고. 어디 갔어? 네. 이게 접근한 건가? 네. 접근한 거? 뭐. 예. 네. 그러네. 예. 네. 이거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 근데 이거를 S에 관해서 접근하면 그냥 이건 뭐냐면 T sin T 제곱 S. 네, 이렇게 쓸게. 아, 이렇게 쓰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뭐에 대해서 접근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거를 S에 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S에 관해서 미분하면 이거를 S에 관한 1차니까 미분하면 요거만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오케이. 요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거 할때 범위가 이거를 이제 T에 관한 함수고 T에 관해서 접근하는 건데 뭘로 바꿨냐면 이거를 V에 관한 걸로 다 바꿨어요. 그러면 이 여기서 범위도 얘가 이제 안 써서 그런 거야. 이런 거할 때는 반드시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 왜냐면 V에 관해서 접근했으니까 당연히 범위도 V에 관한 범위가 돼야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삼각함수 할 때. 이게 뭐냐면 요렇게 되는 건데 요렇게 해서 이제 뭐 요거 이제 V니까 여기 V에 대입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코사인 V인데 이거를 바꿀 수 있어요. V를 요걸로 할까? T제곱이었잖아. 그럼 이거 여기서 다시 바꾸면 여기서 이쪽으로 좀 뺄게요. 이렇게 해서 2분의 1 똑같아요. 마이너스 코사인 V인데 코사인 V 대신에 T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V가 4고 V가 9면 대입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거일 때는 이게 계산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안 되고 T에 관한 걸로 바꿔줘야지. 그러면 T에 관한 게 4일 때 이렇게 되니까 T는 2고 T는 3이고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그렇게 대입해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 과정에서 여기서 해도 되고 이걸 바꿔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할때 하냐면 구간, 그러니까 구간이 없을 때는 이걸 이제 접근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문제일 때 그래요. 문제일 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값이 들어가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쉬울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해도 되고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넘어가도 돼요. 좋을 대로. 편할 대로. 이게 문자가 되면 자기들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예, 기본적인 맥락은 요거예요. 돼요? 언니? 예. 예. 자, 그러면. 예, 그러면 그 다음 게 지금 이제. 558페이지. 그 다음 가장 빠른 게 561. 네, 561. 빙기? 네, 예. 저561 네. 쪽에 14번 보면은 네. 풀이에 부분 분수로 나타내서 풀라고 되어 있어요. 아, 네, 네네네.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부분 분수, 네, 네. 거기에서 그맨 마지막 쪽에 왜 분모의 차수가,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낮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봤어요. 아, 이거는 분수 자체가 그래요. 분수의 정의 자체가 그런 거예요. 분수는 기본적으로 나눌 분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나누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분수는 나누는 거야. 그래서 나누는 건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7이 있는데 7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과가 7개 있어. 근데 3명이서 나눠 먹어요. 그러면 몇 개씩 돌아가? 2개씩 하고 1이 남지. 1개가 남지. 이건 거거든.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예. 이게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7은 어떻게 돼? 이거 아니 잠깐만 10을 좀 이상하게 되는데 예. 3개씩 나눠주면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고. 예. 말을 했는데 10은 좀 잘못 적었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이 분수로 이렇게 바꾸면, 식을 이렇게 바꾸면, 그러니까 7개가 있는데, 예. 7개가 있어. 그러니까 3명이씩 이렇게 나눠 먹고 이렇게 이렇게. 네, 뭐좀더더 나이스하게 예, 요걸로 갑시다. 예. 나머지 없는 케이스로 좀더 쉽게. 요렇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3은 반대로 가야 되나? 그래서 일단 이건 지금 거꾸로 가야 되네. 설명하면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적으로 어떤 값이 있으면 그거를 몇 명이서 나눠 먹는 거지. 몇 명이서 나눌 건데 이게 이제 그 분수가 우리가 분수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분수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배울 때 진분수와 가분수, 대분수 뭐 이런 거를 초등학교 때 들어봤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분수는 분수인데 이 진은 무슨 얘기예요? 진짜다. 예.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띠대짜 쓰거든. 예. 그러니까 대분수. 예. 이처럼 이렇게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다. 분수인데 진짜다. 이건 뭐냐면 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6분의 3같이 이런 거. 가분수는 반대로 3분의 6같이 이런 거. 대분수는 뭐 1과 3분의 2뭐 이런 거. 초등학교 다 배운 거잖아, 그지? 예. 그래서 분수는 기본적으로 분모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그래서 분모, 그러니까 어미모자죠. 예. 그리고 아들 대자. 이렇게. 이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모는, 아니, 그러니까 분수는 분모가 분자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요게 분수를 기본적으로 정의할 때 쓰는, 예, 정해진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분수다. 그리고 가짜 분수다. 그리고 띠대짜 대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오케이? 예. 그렇게 해서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돌아오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안 되고 이게 위에가 더 크잖아요. 예를 들면 x인데 x 제곱 플러스 뭐 3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무조건 우리가 가분수나 이 가분수는 진분수 그러니까 대분수로 다 바꿀 수 있지. 왜? 이 x 제곱 플러스 3에는 x가 몇개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6에는 2가 몇개 들어가느냐, 이거지. 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6을 2로 나누는 거잖아. 그랬을 때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x제곱 플러스 3에는 x가 몇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x가 x번 들어가겠지. 근데,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3에 이제 x가 들어갈 건데,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에
X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같이 만들어주려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 좀 어렵나? 네. 여러분들 좀 쉬운 걸로 갈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X제곱인 X가 예, 한 번 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하면 예. 예. 밑에 있는 걸로 합시다. 요 예 가지고 갈게요. 요 예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4t 3승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여기에는 2t 제곱 플러스 1이 몇 번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이제 해가지고 2t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게 2t번 들어가 있으면 이거 이제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4t 3승 플러스 2t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이거 다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너스 2t 제곱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 t 마이너스 1 해야 위에 거랑 같아지지. 요거는 그래야 같아지겠지.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여기에는 또 어떻게 됐냐. 여기도 또 여기에는 또 2t 제곱 플러스 1이 몇 번 들어가 있느냐. 이거는 마이너스 번 들어가 있다. 마이너스 3번. 그럼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플러스 t가 더 있어야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 다시 쓰면 2t 제곱 플러스 1이 여기에는 위에는 2t 번 그리고 마이너스 3번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t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모는 2t 제곱 플러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쓰면 2t 마이너스 1 고 그 다음에 2t 제곱 플러스 1분의 t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2분의 7이 있으면 이게 2가 몇 번 들어가 있는가? 2가 3번 들어가 있지. 그리고 1 남은 그러면 얘는 3 되고 2분의 1 되잖아. 요 과정. 요 과정이 요 과정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으로 쪼갠 거고. 실제 원래 주어진 게 이거면 원래 주어진 거는 이거고. 그래서 요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왜 이렇게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게 이렇게 하느냐는 뭐 때문이냐면 이걸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지. 이 뭐냐면 요거 우리가 그걸 알거든. log함수. 그러면 이게 요 절대값을 자꾸 붙인데 로그에 이게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래서 0보다 작으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고 해. 그러니까 수학과 애들은 좀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무시해도 돼. 예, 그래서 그래서 요 fx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미분하면 우리가 미분하면 fx분의 f'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수고 이게 차수보다 밑에 차수보다 하나 작지. 미분하니까 당연히 다항식이라고 치면 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수로 됐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차수가. 그래서 이렇게 1차이식 차수가 1차이식 나면 전부 다 이게 로그로 바뀌는 거야. 여기 보면 그 로그로 다 바뀌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러면 차수가 2개 이상 차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거는 뭘 미분하면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분수함수 미분하면 돼요. 네. 분수함수. 요거는 좀 특이 케이스라서 나중에 삼각 치환해서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건데 어쨌든 그
요거는 분수함수인데 그 루트 들어간 분수함수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어쨌든 분수함수. 그래서 이게 그 차수의 차이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가 1차 차이 나면 로그 함수로 바뀌는 거고, 예, 로그 함수의 특징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쪼개는 거고, 이거를 이제 안 쪼개고 다이렉트로 값을 계산할 수 있으면 적분이 되면 가장 좋지. 근데 그거는 몰라, 우리가. 안 된다기보다는 몰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아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지. 그래서 아는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이제 쪼개는 거지. 각계 격파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나요? 링크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사람도 됐어요? 요 관련?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넘어가고요. 승민이? 네, 560이 뭐지? 예, 질문 해봐요. 이거 아까 교수님이 예. 하면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해결됐습니다. 뭐였는데? 예. 예, 아, 얘기만 한 거. 예. 저게 15번에 저렇게 식이 돼 있는데 네네. 풀이에는 분분수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예. 쓸수 있다 해서 과정이 생략돼 있었는데 예. 이 식은 분모가 막 인수분해 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할게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 넘어와서. 1분만요. 네, 그 다음 거 이어서 가볼게요. 그 다음 게, 560, 573. 567. 민수한 567부터 먼저 갈게요. 민수. 네, 교수님, 마이크 들리시나요? 네네네, 잘 들려요. 네. 여기 15.1 567. 네. 개요에 보면은 네. 그두 번째 줄에 연관된 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번째 줄에. 네. 아, 예. 그 연관된 양써 있는 거 전까지는 이해가 다 됐거든요. 네. 앞에 있는 내용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의 평균 값이 그 시변 함수의 적분값하고 네. 사각형하고 넓이가 같다라고 둬서 사각형의 높이의 길이가 평균이 된다라는 설명인데 뒤에 갑자기 연관된 양은 함수의 제곱 평균 제곱근이다라고 써놨는데 제곱 평균 제곱근이 앞에서 시변 함수의 평균값이라는 말하고 비교해 보면 함수의 제곱 평균 제곱근은 그냥 함수가 아니고 함수가 제곱된 거에 대한 평균값에 대한 제곱근이라는 말은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연관된 양이 뭐 평균값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연관된 양이에요. 예. 어떤 거랑 연관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추가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추가적으로 이제 이거와 관련된 다른 게 있는데, 그게 제곱 평균 제곱근이라는 것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 아닌가? 그래요? 내가 보기엔 그래 보이는데? 시간에 따라 변한다. 평균값을 알고 하면 좋습니다. 시간 함수 평균값은 10분 알겠습니다.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연관된 양은 함수의 제곱 평균 제곱근, 그러니까 줄여서 RMS. 근데 이 RMS 값은 뭐냐면 저항에 의해 소비된 전력을 계산하는 데 사용 이용된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쓰인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지금 개요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같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적부 기능 응용이 되는데 뭐 이렇게 15년 된 함수의 평균값도 있고 그거와 그거에서 조금 더 발전해 그와 연관된 양 중에는 그러니까 RMS도 있고 근데 그 RMS가 뭐할 뜻이 있냐면 그러니까 저항에 의해 소비된 전력 계산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 앞에 거랑 같다고 이해됐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번역을 이게 지금 원서를 번역을 해가지고 한 건데 그 말을 좀 그래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케이 이게 네. 좀 그러면 원서를 보는 게 훨씬 더좀 나았어요 원서는 좀 깔끔하게 돼서 예. 이게 지금 번역을 하다 보면 자꾸 이런 식의 약간 이게 뭐냐면 번역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역을 해서 뭔가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해서 설명을 한게 아니라 영어를 그냥 트랜스레이트만 하는 거야. 거기에서 약간만 바꾸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 말이 약간 애매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한국말에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완전히 그쪽으로 확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트랜스레이트만 한단 말이야. 거기서 살짝만 바꾸다 보니까 이게 번역체가 되는 거야. 그래, 그 설명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읽으면 애매하게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 어법이나 이거 어순도 좀 다르고, 예.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역까지 안 가서 그런 거야. 어역을 해서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뭐, 어쩌겠어. 어쨌든 그런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500. 73. 그 사이는 없지. 요거잖아요. RMS는 요거고. 네. 그리고, 어디 갔어? 함수의 평균값은 요거잖아요. 다르지? 인수야? 예. 네. 예, 지금 다르잖아요. 식이. 예. 다르다고. 같은 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공학적 응용이나 이거 읽어보면 돼요. 그거에 대한 이 부가적으로 이제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니까 자기가 궁금한 거는 요거를 좀 읽어보면 좋을 거예요. 예. 그리고 573. 네. 이거 지금 573? 아, 접니다. 네. 아, 여기 이제 밑에 나오는 이제 제곱 평균, 그 파란 색깔 상자 밑에 제곱 평균 제곱근 값은 시변 전류의 에너지 전달 능력이 효율적인 척도이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건지, 뭘 전달하고 싶은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같은 맥락인 건데, 아까 처음에 나온 게 그거잖아요. 제곱 평균 제곱근 값은 뭐냐면, 요거. 요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항에 의해서 소비된 전력을 계산하는 데 이용된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양을 나타내니까 당연히 에너지 전달, 능력의 효율적인 척도, 이제 이런 부분에 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되는 거죠. 아니, 어떤 일을 하는데 저항이나 이런 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 저항이 많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저항이 낮게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걸로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그 값으로 계산하는 그 척도가 될수 있다고. 오케이? 예. 예, 오케이. 끝이야?
일단 질문 나온 거 다 한 거야? 질문 빠진 사람? 저 누가 빠졌지? 빠진 사람 저 질문이 몇 페이지? 저 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냥 말로 아 말로 예, 말로. 일단 몇 페이지? 60 그 15.1이에요. 잠시만 내가 몇 페이지라고? 그 60 아니 그 네 거 그쪽이요. 68페이지 거기에 네. 예 보면 평균값 함수의 평균값이 뭐 어디 하는 거 어디 이거 아니 예.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이거 아 그 전 페이지요 전 페이지 아 뭐지 그 전 페이지 예 여기에서 보면 면적이 H는 B 빼기 A라 돼 있잖아요. 아 예. 네. 거기서 그러면 평균값이 B 마이너스 A 분의 그 적분값인데 이거? 예. 그럼 H는 높이인데 높이가 왜 평균값이 되는 건가요? 이 정도면 돼요? 그림. 네. 확실히 이해돼요? 그림은 그림으로. 어차피 면적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그 함수 일단 요거 함수 적분한 거 요거 이게 실제 요 넓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X축이랑 A, B, 그리고 F, T로 이렇게 잘려진 요거고. 거기에서 실제 우리가 좀 하는 거, 네. 하는 거는, 우리가 요 넓이 하는 거는 요 부분하고, 그리고 요 부분하고 같게 되는, 분명히 요 사이에는 빨간 가로선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넓이가 같게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어느 지점이 그거를 H라고 놓은 거지. 네. 아 그래서 평균 값이. 근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얘를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게 평균 값이지 뭐야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위에 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적분한 게 라지 fx라고 하면 라지 fb 빼기 라지 fa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평균 기울기잖아요 평균 변화율 네. 오케이 이게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평균 변화율 예, 예. 네. 평균 변화율 평균값 구간 a b에서의 평균값 아 예 이해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빠진 사람 또 있어요? 예, 교수님. 네. 그 제가 페이지 557페이지에서 네, 잠시만요. 557페이지 찾고 557페이지 네. 네, 그 예제 14.6에 대해서 질문 드렸었는데요. 네네. 이게 DX에서 이제 Z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면서 네, DX에 대한 적분인데 네. Z에 대한 적분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네. 그때 이제 식이 네. 그 Z에 2.7승 곱하기 3분의 1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네. 예, 3분의 1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확히 한번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아,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게 여기서 얘가 지금 뭐냐면 좀 이제 포괄적으로 쓰면 이거예요. F 이것도 합성 함수인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서 이제 z 함수는 뭐냐면 zx 함수는 3x 플러스 1. 이렇게. 그 요식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f 함수는 뭐냐면 f는 뭐냐면 x의 2.7승 이렇게 되고. 무슨 말이냐면 그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합성함수지.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x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뭐부터 먼저 거치냐면 이 z라는 함수지. 그래서 x를 3배를 하고 1을 더해주고 여기에서 다시 뭘 해주냐면 f를 하는 거지. 그러면 f라는 게 뭐냐면 x의 2.7승. 그러니까 3x 플러스 1이라는 놈의 2.7승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쓰면, 얘를 한꺼번에 쓰면, 이게, zx의 f 이렇게 돼.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굳이 보여주자면, x가 z라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다시 f라는 옷을 입었으니까, 이렇게 되지. 네, 그래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도 쓰지. 그러니까 보통 F, G, H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G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인테그랄 DG로 이렇게 바꿀 거라 말이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걸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FZ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x 요걸 두고 그러면 dg 그러니까 이 g를 x에 관해서 미분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3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원래 구하는 거는 이게 dx를 dg로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dx는 3분의 1 이렇게. 그래서 dx는 3분의 1 dz 이렇게 바뀌는 거고 얘는 그리고 얘는 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예, 요거 z의 2.7승 예, fz니까 fz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z였으면 얘는 z의 2.7승입니다. 이게 Z든 X든 뭐 이런 거는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이 옷을 입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니까. 네. 되나요? 지금? 예. 그쵸? 예,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 그래서 요게 이 자기들이 이제 합성함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낯설고 그게 이 맥락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안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하면서 다듬어 치면 돼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일단은 다 했나? 추가적인 질문. 아, 충남이 뭐 교수님. 예. 네.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려요. 일단은 571페이지 가서 얘기합시다. 571. 아, 571페이지가 아니고 예, 551페이지네요. 551. 예, 551. 그 예, 질문해 보세요. 어디에요? 개요, 개요 네. 셋째 줄에 보면요. 네. 적분법은 해석적인 네. 즉 네. 정확한 것과 수치적인 즉 근사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적분법에는 해석적인 것하고 수치적인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밑에 보면 여기서는 다음 세 가지 해석적인 기법들에 대해 배울 것이다. 그건 부분 적분, 취한 적분, 부분 분수를 이용한 적분이 해석적인 기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적분법에는 해석적인 것과 수치적인 것이 있다는데 수치적인 적분 기법도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잠시만 그게 맨 마지막에 일단은 넣어놓긴 했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디 갔죠? 여기 있네. 수치 적분. 수치 적분. 그래서 이게 이제 뒤태지 않은데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뒤에 나온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사다리꼴 이게 뭐 사다리꼴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다리꼴 뭐 2차 곡선 예 그래서 뭐 그거 그러니까 이름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2차 곡선 그리고 그 뭐냐면 직사각형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치적으로 원래 이제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뭐 어디에서 어디 범위인데 그냥 0에서 뭐 어디까지만 칩시다. 쉽게 A에서 B까지 뭐 이렇게 이걸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곡선이 문제잖아. 이게 직선이면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곡선인데 거의 직선처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 요거를 이제 범위를 잘게 쪼개면 되잖아요. 그럼 거의 직선에 가깝잖아. 예. 그렇게 계산하는 게 원리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approximate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정확한 값이 아니라 대충 어렴풋이 비슷한 값으로 이제 근사적으로 가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근사적으로 가면 오차 범위라는 게 존재하겠지. 오차가 발생할 거니까. 그래서 오차 범위가 우리가 오차 허용 범위. 실제적으로 오차가 허용되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근사적으로 구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 해석적인 거는 값이 이제 완전히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오차 범위 내는 건 필요 없고, 어차피 오차는 0이니까. 그래서 이 오차 범위가 이거 얘기할 때, 오미클론 해가지고 오미클론 x x다 뭐 x 제곱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x 두 번 한 범위 내에 그 사이즈의 오차 범위 그러니까 오차 허용 범위가 이렇게 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달아놓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들은 뭐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많이 하는 거야. 실제 이거를 이제 그 뭐야 이렇게 있는데 이런 모양을 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이 있는데 원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는 거는 직사각형 넓이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뭐 짧게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직사각형 만들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잘 안 되면 이제 초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들을 이제 뭐 사각형 삼각형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넓이 구하고 막 이렇게 했지. 그래서 근사적으로 이렇게 했지. 왜 곡선인데 직선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발전하면서 오차를 계속 줄이는 방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해석적인 이 방법들로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기 이제 공헌을 한 게 리만 뭐 이렇게 예. 그다음에 오일러라든지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무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리만 합들을 하고 예.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제들이 완전히 이제 해석적으로 값들이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피스도를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과정은 처음에는 당연히 이 곡선일 때, 곡선이 아닐 때는 문제가 안 되지. 네, 곡선이 아닐 때는 우리가 도형으로 어떻게 구하니까. 근데 곡선일 때는 그게 정확하게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굉장히 계속 이제 뭐 수치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오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다가 이제 무한히 잘게 쪼개서 완전 무한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예, 무한합을 계산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이거를 이제 완전히 정확한 값을 구하게 된 거지. 그것이 이제 analytic 해석적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예, 17세기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완전 수학이 재편되다시피 한 거예요. 예, 그 전까지 근사적으로만 구하던 걸 이제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이건 뭐 완전 그냥 유레카를 넘어선, 예, 예. 뭐 그런 거예요. 됐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는 사람? 없어? 없으면 마친다. 예. 1분 기다릴게요. 예. 궁금한 거 질문 있으면 예. 뭐 마이크 바로 켜고 들어와도 되고 예. 채팅만 남겨도 되고 예. 1분만 더 기다릴게요. 그래도 없으면 마칠게요. 좋은 게 있으면 질문을 해. 괜히 꿀먹은 것처럼 묻지 말자. 자 그럼 예 누구 할 얘기 있어요? 아 저 질문 드리려고. 네네네. 아까 평균값 설명하셨는데 네. 그 568페이지. 네 568페이지. 네. 설명하셨지만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아 예. 예. 얼마든지. 네, 560 잠시만. 568페이지. 예. 네 그. 특히 567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네. 그 사각형의 면적이랑 함수의 면적이 같다 이거잖아요. 아, 네, 네, 네. 네, 근데 그 그냥 둘의 면적이 같을 뿐인데 그 구간 내에서 함수의 평균값이 된다라고 이 표현이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면적이 같을 네, 네. 아, 계속 얘기해요. 네. 면적이 같을 뿐인데 그게 평균값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것도 이제 번역상의 그 문제인데 이게 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평균값이다 이런 개념? 개념보다는 이게 뭐냐면 일단 등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죠. 네. 네,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위에 이제 첫 번째 줄은 뭐냐면 넓이랑 넓이랑 같다. 뭐 이거니까 당연한 얘기인 거고. 네. 밑에 거는 뭐냐면 밑에 거는 이게 이제 수학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뭐냐면 등식을 가지고 식을 이제 등식을 변형을 하지. 변형을 하는데 그러면 그 식을 변형을 하면 전혀 다른 의미들이 로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등식이지만 그거를 바꾸면 의미들은 전혀 달라지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은 2 곱하기 3이랑 2는 뭐 3분의 6이랑 이게 등식으로는 다 같은 거잖아. 네. 예. 네. 그렇지만 얘의 의미나 얘의 의미는 해석을 하면 전혀 달라지거든. 예. 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일단 이건 넓이와 넓이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거는 뭐 등식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봤을 때 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b-a의 인테그랄 ab
ft, dt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내가 아까 다시 쓴 게 밑에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쓸게요. 그러니까 b-a에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인테그랄 f d 이게 요게 라지 ft라고 두면, 그러니까 적분이니까 적분된 함수를 그냥 라지 ft라고 두면 어쨌든 이거 다른 거니까 형태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구간 AB가 들어가면 여기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랑 얘는 같지 지금. 아, 네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요 형태를 봤을 때 요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지금 평균값이라는 거죠. 평균값. 아, 이해됐어요. 예, 그렇죠. 거기서 함수의 평균값이라는 거지. 네. 오케이, 예,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두 번, 세 번 질문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 그래가지고 자기 덕분에 다른 친구도 분명히 안 된 친구 있을 건데 또 더 이해됐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개별적으로.